오늘도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징징을 잠깐 한번 갈까요? 그래 어차 하게 돼 있는 걸 물어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방과 후 3프로 TV 정프로의 징징 아웃쇼. 뭐 요즘 이거 안 하나 이제? 사람들이 안 띄워줘. 예전에 뭐 이렇게 띄워주더니 여튼 아니 아. 전국의 주담들이 긴장하는 시간이라는데 네. 네? 전국 아, 상장사 맞아. 주담들 네. 자 오늘은 어디에 전화가 들어가야 될지 자 오늘은 제 투자 이력 가운데 네. 참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저는 뭐 전에도 잠깐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회사든 제가 이제 사잖아요. 사서 얘한테 손해를 보든 많이 손해를 보든 개박살이 나든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제가 정한 거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샀는데 갑자기 분할이 되고 이름이 바뀌고 나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 양해도 없이 이런 회사가 있습디다. 야, 그러시오? 물론 나 몰래 어디 있다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앞에 현대가 붙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 저는 두산 인프라코를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산 인프라코에서 두산 중공업이랑 같이 이렇게 뭘 딱 나눈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다 현대가 붙어. 현대가 붙었어. 이게 무슨 회사야 이게? 난 이런 제품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재 제 계좌에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제가 한 만 4,500원 정도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한 6,400원이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평균 정도 성적은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저 포크레인 만들고 이런 회사 굴삭기죠. 굴삭기 회사죠. 네, 굴삭기 네, 굴삭기 회사입니다. 자, 공사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두 대통령도 다 두 후보가 다 뭐죠? 주택 많이 보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좀 잘못됐네요. 거기서 잘못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라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야 수혜를 받아요. 한국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주가에 거의 뭐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주택을 많이 줘도 크게 별. 아니 그 주택은 있잖아. 주택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많이 안 써. 거기 뭐 아파트 단지 해봐요. 그 뭐 긁어내고 딴 데 가서 또 긁어내고 하면 되거든. 뭐 하는데? 토목을 많이 해야 된대. 네. 길을 많이 닦고, 어? 네.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깎고 뭐 이렇게 해야지 네. 그걸 많이 쓰지. 교량 짓고 뭐 인프라 투자 한다 그러잖아요. 토목 토목. 예 네, 토목. 아니 그게 중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 왜 우리는 안 해? 우리나라는 왜 안 해요? 아 있죠 있는데 네. 우리나라 해봐야 뭐 작... 지금 나와 포크레인 그 수명이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치 호텔신라 이름만 보면 호텔이 더 많은 것 같지만 호텔신라 호텔 비중 10%도 안 되거든요. 다 면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이 그냥 거의 그냥 압도적입니다. 비중 자체가 인프라코어 차이나라고 붙이든지. 아 여튼 그래서 지금 중국 매출이 대부분인데 중국이 지금 공사 이 뭐 토목 이쪽이 아 근데 참 두산 인프라 코어잖아. 예. 자 두산은 뭐 회사 이름이니까 인프라 예. 아파트를 인프라고 하진 않자 주택 건설을 예. 코 인프라의 코어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프라를 많이 까는 나라나 시기에 걸맞겠지. 그죠. 한국이 인프라 뭐 한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뭐 해가지고 뭐 걸린 게 있나 4대강 이후에? 없죠. 거의 없어. 네, 거의 없죠. 한국은 아주 밀집한 도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뭐 막 그런 게 없다니까. 미국은 인프라 얘기하지. 땅덩이 넓으니까. 근데 미국, 중국하고 한국은 다르지 인프라. 아, 그러니까 중국이 한다면서요. 중국 하면 되잖아요. 아니, 몰랐다는 거 자기가. 아, 저는 몰랐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몰랐다는 거 아니야. 몰랐는데 잘 된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한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중국이야. 근데 네. 중국이 마침 또 인프라를 할 것 같아. 그런 게 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예전에 그게 이게 대우그룹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두산에서 인수해가지고. 아 맞아요. 대우중공업 네, 그 공작 저 뭐야 네. 굴삭기.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이 한창 인프라 투자할 때가 2000년 초반부터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까지 2008년인가요? 그때까지 엄청 좋았죠 사실 두산 인프라 코어도. 근데 그 후로 이제 중국에서도 굴삭기 업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경쟁도 막 치열해지고 또 두산 그룹이 재무 이슈가 좀 컸잖아요. 거기서 돈을 잘 버니까 또 당연히 어느 정도 현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유상증자도 했고 그러니까 재무도 좀 안 좋아지고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도 그렇게 많이 늘지를 못했고 근데 이제 2020년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부양책 쓴다고 그 굴삭기 이 매출이 엄청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프라 투자 좀 일시적으로 좀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제 기억엔 작년 상반기까지 되게 좋았어요. 그 굴삭기 그 월 수출 데이터 제가 기억나는 게 막 네? 50%씩 막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 여름부터 이제 역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굴삭기 판매 데이터가 꺾여 버렸죠. 그러면서 주가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같이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중국이 인프라 투자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가능성 높죠. 왜냐면 지금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지방채권 같은 것도 발행 늘리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실적이 좀 반영될지는 그건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올 여름쯤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중국 쪽에서.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굴삭기 회사들이 옛날에 두산 인프라하고 굉장히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 10% 이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최근 데이터 보니까 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중국 회사들이 직접 또 만들어요. 다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그것만 대주면 네. 아주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 업체도 있고 일본의 고마츠인가요? 고마츠. 네, 히타치. 이런 회사들 캐터필러, 캐터필러 이쪽으로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문제인 거예요. 캐터필러도 이제 캐터필러 주가가 이제 그 벤치마크가 될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2020년 초에 네. 3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중반기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주목받았던 거거든요. 매년 네. BBB 법안 같은 거 나오면 네? 그죠? BBB 쫙 올라갈 거라 하는데 정말 주가가 이 기간에 기어버리는 2021년 초부터요. 지금까지 그냥 주가가 박스권에 딱 갇혀 있어요. 네, 오히려 좀 빠져 있지 네.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선반영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캐터필라만 하더라도 무슨 재료가 있었냐면은 캐터필라의 그 굴삭기기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한다. 캐터필라가? 캐터필라가. 그거 안 될걸요? 아니 실제로 그런 재료가 있었어요. 몇 년, 4, 5년 전에. 내가 사물 인터넷 투자했잖아. 네, 네, 네. 야 이제 캐터필라가 굴삭기를 하면은. 아 형님 당하셨구나. 그렇지. 나 잘 된 거보다 형님 당한 게 더 좋아. 아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본 거야. 내가 네. 캐터필라를 주로 이제 지입을 많이 한다고 네. 캐터필라를 내가 만약에 열 대를 갖고 있어. 그럼 네. 이렇게 그 빌려주잖아. 네. 이렇게 빌려주는데 내가 사업자다 이거야. 그러면 네. 어떤 캐터필라 이 굴삭기는 놀고 있고 네. 어떤 거는 줄창 일하고 있는 그러면 센서가 다 그리고 그 센서에서 뭔가 이 작업하는 그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최적의 그러면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럴 듯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사물 인터넷이야 이거 딱 했는데 조용하더만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타버스로 탈출해버렸지 나는. 아, 네, 탈출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생각해본 게 그거지. 야 이게 만약에 인프라에 소요되는 예전 기준으로 인프라에 소요되는 굴삭기가 100대였다. 단위당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80대면 되겠네. 아니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은 대수가 줄어든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굴삭기 투자를 안 했거든. 언제쯤이시죠, 그게? 그게 그런 얘기 나온 게 2016, 15 뭐 이모레업인 것 같은데. 아, 물론 이제 그 내 상상력이야. 네. 근데 어쨌든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 옛날에는 우리 지나다 보면 두산 중공업 써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굴삭기 그냥 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요즘 보이냐? 안 보여.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니까. 아, 그래. 옛날에는 그 기사분이 딱 한 대 갖고 있었다니까. 맞아요. 그럼 그치? 연락. 그러니까 어제 과음하셨다 그러면 오늘 신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이제 근데 기계는 아니구나. 움직인다 이거야. 아. 기계 단위당 한 대의 어떤 노동량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면 턴오버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 그럼 현대, 나의 생각이야. 현대가 지금 인수한 거죠, 이거는? 맞나요? 현대가 인수했으면 현대 이름이 붙었겠죠? 그 HD, 현대. HD. 현대 중공업지주. 아, 현대 중공업지주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현대 중공업지주? 자기 인생을 현대 중공업에 인생을 걸었니? 현대 중공업지주가 갖고 있어요. 에? 아니, 그럼 도대체 현대 중공업지주. 현대차 계열이 아니고. 자기는 현대지주에 한조에 거기 너무 몰려 인프라 코어에. 아니, 나 다 따로 샀는데 어떻게 다 같이 거기 자회사로 지금. 그리고 다 해쳐버렸네. 아, 현대 중공업지주 어? 밑에요? 네. 아, 이건 나는 바벨 난 전략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나 팔아야 돼. 나 팔래요, 이거. 아, 팔면 좀 아까운데. 30몇 프로인데 지금. 현대 중공업지주를 팔을까? 안 돼. 근데 뭐 계열 편입이 된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재무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네. 좋은 거 같은데? 그 아, 시너지도 네. 있고. 아, 들고 있을까요? 아니, 어쨌든 HD로 바뀐 거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 HD 그러니까 HD 현대가 현대 중공업지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현대 제뉴인이라는 또 약간 중간 지주사가 있어요. 상장 안 된 거. 그 이제 굴삭 이제 밑에 건설 기계 담당 지주사죠. 약간 한국조선해양처럼 중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 밑에 이제 이 회사가 또 아, 사실 저는 이제 현대라고 해서 산 거는 딱 현대 중공업지주 하나거든요. 네. 두산 인프라코 이거는 난 당연히 상관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저는 현대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 현대 밑으로 모인다. 이 어찌 보면 이거는 그만큼 현대가 사람들 몰래 사업을 여기저기 잘 하나하나 잘 이게 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래서 현대 HD 현대 즉 현대중공업지주가 나름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별로 쓸데없는 생각이 됐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정프로가 현대 중공업 그룹이죠. HD 이쪽에 익스포저가 많아졌잖아. 네, 그러면 그쪽에 경영자를 일단 봐야 되겠지. 정몽준? 아니죠. 정기선. 아 정기선으로 갑니까? 네. 아니 이미 네. HD 현대 대표이사가 정기선이야. 아, 그래요? 2022년부터. 네? HD 현대 사장이 그 사장 역할이 2022년부터 했고 네? 3세 경영체제로 이제 많이 올마마 있다고 물론 지분 정리는 아직 안 됐지만 어쩐지 내가 자꾸 끌리는 게 다 같은 정씨라 그런가 보다 나도 정프로잖아요 기선 씨 한번 만납시다 저도 정씨입니다 만나줄까 근데 아니 왜요? 아니 저는 정프로고 당신은 정기선이요 정기선 씨 몇,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정기선 씨? 82년생이야 80... 기선아, 형이야. 기선아, 아 형이 진짜 밥 한번 살게 한번 만나자. 나 지금 너네 회사 세 개나 갖고 있어. 아니 선 넘는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 기선 씨. 아 그래도 저 반말하면 안 되지. 네, 정기선 회장님 어? 미안합니다. 아 정기선 회장님 82년생이에요? 회장은 아니고 대표이사. 네, 대표이사. 대표이사. 네. 나도 대표야. 아니 그러니까 82년생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 자기 나이가 지금 뭐 40대 후반이면서 뭘. 아, 하여튼 가업승 게 잘 하시고. 82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40세가 넘은 거예요. 82년생. 네. 네. 그죠? 정기선 대표. 네. 잘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주주니까 주주의 이익도 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쵸. 정기선 대표님. 네. 아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그래서 네. 아, 현대 중공업 지주 아래에 있는 현대 제뉴인 원래 네. 이제 두산 중공업이 최대 주주였다가 이제 이쪽 그룹으로 매각이 된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 실적이 예전에 어쨌든 좀 좋았다가 이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감소를 좀 일부 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좀 정체 상태고, 근데 올해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한 수치는 그래도 작년보단 괜찮아요. 작년에 2,6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3,100억까지 일단 늘어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PER 기준으로는 현재
한 7.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뭐 좀 턴어라운드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한 좀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산이 7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조가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좀 너무 많다는 거. 아. 부채 부담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거예요. 아 지금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 영업이익이 3천억 나오면 당기순이익이 좀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1,700억밖에 안 돼요. 절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차입금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약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전환 사채 물량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700만 주 남아 있는데 이게 만기가 이번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환을 하든가 아니 뭐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 행사를 네네네. 하면 그래서 약간 수급적인 부담이 일부 남아 있는 거,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재무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아요. 4월 1일자로 예를 들면 31일자군요. 3월 31일자로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B 플러스에서 네. A 마이너스로 한 단계 올렸거든요. 아. 아마 이제 이거는 현대 중공업 지주 쪽에 네. 편입이 되면서 네. 아마 재무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A 마이너스하고 트리플 B 플러스는 상당히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BBB와 A 물론 이제 한 노치 차이긴 한데 네. 이런 부분은 그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아 긍정적인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뉴스 중에 3월 10일에 터키에 2,400대 엔진 공급을 한다. 두산 인프라 네. 현대 두산 인프라가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럽 쪽에 어떤 익스포즈를 가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쨌든 끝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전후 복구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굴삭기예요. 네. 왜냐하면 뭐가 파괴됐잖아. 그럼 그거 걷어내야 되잖아. 걷어내는 게 굴삭기거든. 네네. 그죠? 근데 터키에 2,400여 대 엔진을 공급했다라는 건 이제 엔진 공 그 엔진이 제일 중요하겠지. 네. 그러면 이제 터키 옆에 나라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이네 그러면. 아니 뭐 무조건. 자 그래서 네. 여기 기사를 보면 올해부터 3년 동안 이게 3월 달 기사거든요. 중대형 기계식 및 전자식 엔진을 공급할 예정이다. 에? 에? 그래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는 발전기에 공급받는 엔진을 탑재할. 아, 요거는 불사기 얘기는 아니구나. 아, 형님. 아니, 뭐 어쨌든 이런 걸 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유럽에 뭐 불사기라는 게 업체가 있나요? 볼보 하지 않나요? 볼보? 볼보가 하는 거 아닌데. 이제는 두산 현대 인프라코어죠. 볼보는 볼보? 좀 이제 한물 갔죠. 볼보도 이게 중장비 기계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거긴 좀 이제 약해졌어요 많이. 볼보 이제 근데 뭐 볼보가 어느 정도 점유율인지 잘 모르겠어요. 볼보 이제 메드 인 차이나잖아. 아유 그럼요. 네? 이제 기술력이 볼보 저 중국 브랜드인 거 아시죠? 볼보 그 중국이 먹었잖아요. 네, 중국이 먹었죠. 네. 네, 그래서 유럽에 뭐 있나? 유럽에도 캐터필라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은 이제 사부? 사부는 항공기 쪽이야 그건. 아 그렇습니까? 네, 사부는 항공기 원래 항공기 엔진 쪽이고. 근데 여기 이제 매출 비중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아시아 퍼시픽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이쪽 비중이 하고 이제 차이나까지 합치면은 한 거의 70% 이상이 돼요. 아시아 퍼시픽이. 네, 아시아 이쪽이 중국까지 합쳐서 유럽 비중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10%? 유럽하고 그 중동 합쳐서. 네, 네, 네. 유럽 중동 합쳐서 한 10%. 그다음에 북미 쪽이 한 5%. 이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굴삭기 같은 건 이게 저 배 타고 그냥 만들어져서 가나? 아니면 가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죠. 반제품으로 그러겠죠. 수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반제품으로 배 실어 가지고 수출해서 거기서. 야, 근데 이거 수출할 때도 예를 들면 HMM 그 태우려면 엄청 돈 많이 들었겠다. 실제 그 운반비가 많이 들어갔대요. 운반비. 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렇겠네. 예. 그것도 사실 악재였겠네. 예, 악재죠. 예. 왜냐하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죠. 네. 이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빅데이터 분석 그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캐터필라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여기 있잖아요. 작년 올해 2월 13일 기사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 빅데이터 분석계 굴착기 만든다. 이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이걸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그 호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 네. 단지 제 생각에는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이게 신규 창출 그 대수는 늘을 텐데 만약에 창출이 되면은 그 어떤 그 단위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굴삭기가 추가로 필요한 거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가격은 좀 올릴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 볼보도 하여튼 꽤 많이 만든 모양입니다. 네, 볼보도 아마 점유율이 꽤 되는 걸로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아 여튼 전 세계 굴삭기 시장을 제패할 아,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코 미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얘도 그럼 아직 팔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자. 이게 뭐 중국 쪽을 잘 스타디해야 되겠네. 네, 중국이 언제 이제 인프라 늘리냐. 그게 이제 모멘텀 같아요 지금 남은. 아 그렇습니다. 네. 중국 현지에 공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네. 있지 않나요? 중국에도 법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법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중국에 또 워낙 이제 지역이 넓으니까 네.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한 두 개 뭐 이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나저나 코스닥도 하락 반전 해버렸네요. 네? 코스닥, 코스피 다. 아. 네? 아, 지금 그럴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허. 아. 코스피는 큰 변동은 없고요. 지금 코스닥이 좀 밀려버렸네요. 약간. 아, 이거 안 되는데. 네, 코스닥과 코스피. 와, 정프로 다 팔았네. 거의. 그게 와라는 말이었더니. 아, 그 뭐라 그래. 엉 이렇게. 엉 어떻게.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징징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 중공업 특히 이제 그 건설 기계 이쪽으로 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됐네요. 정프라가 확실히 이게 여러 섹터들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뭐 정프로의 어떤 징징쇼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네, 각 산업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아.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들,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그거 한번 보고 갈까? 우리 저 준비됐나요? 애니메이션? 뭐죠? 애니메이션으로 한 게 있는데 한번 틀어. 애니메이션?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아주 그냥 우리 저 제작진들이. 예. 아유. 아주 감동적. 내가 저 어젯밤에 봤는데 네. 이게 어? 야, 약간 춤추고 싶은. 아, 뭔가 그 그리스 신들 같은 느낌. 거기다가 약간 봄내음이 네. 나잖아. 그린. 네. 그린 컬러. 아. 야, 우리 제작진들 네. 실력 있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또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 줘. 저걸 만약에 검색하면 막 힘들잖아. 막 앱 들어. 네이버에 그냥 3프로 TV 치면 아, 바로 저겠다. 아, 바로. 네이버에 3프로 TV만 네. 3프로 TV만 딱 치면은 바로 저게 뜨게 돼 있다. 아 언제쯤 되면 3프로에서 네이버를 검색할 일이 올까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3프로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 참 네이버에서 뭐 네이버 뭐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3프로에서 네이버를 검색하는 거죠. 하,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이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3프로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